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상큼한 반려 식물들과 시작하는 상큼한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저는 또 이렇게 아이들을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달구기 위해서 이렇게 또 거리대에 내놨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잠에서 깨고 거의 3월 달부터는 많이들 달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달구기에 급급하지 마세요. 저희 집 식물은 왜 이렇게 팔할까, 왜 이렇게 웃자랐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게 분갈이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요거. 근데 이렇게 하원에서, 농원에서 데려와도 그렇게 빨갛게 달궈지진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남들이 막 유튜브에서 막 달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성급하게 달구려고 하다가 아이들 얼굴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4월 초까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 4월 초였어요. 3월 달도 아니고 4월 초였는데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많이. 바깥에 내놓고 제가 그 비닐까지 씌워놨는데도 아이들 얼굴이 많이 상했거든요. 비닐 씌워놓다가 또 위에서 막 이렇게 좀 스쳐가지고 아이들 얼굴이 상하기도 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 꽃샘바람에 아이들 얼굴이 상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당인도 엄청 이뻤었는데 그거 다 망가졌고요. 당인 금도 망가졌고, 네. 그래서 1년 동안 다시 이게 복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이들을 이렇게 아침에 내놨다가 저녁 때는 많이 기온이 내려가요. 추워져요. 그래서 이제 뭐 비닐을 덮어 놓으신 것도 좋지만 조금 수고스러워도 그냥 집 안으로 들여놔요. 들여놨다가 또 다시 이렇게 아침에 내놓는 일을 저는 4월 중순까지는 반복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예쁘게 조금 조금씩 물들이고 예쁜 얼굴을 가지게 하려면 천천히 천천히 좀 부지런히 아이들을 돌보면서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물도 먹이고 햇볕도 보여주고 네, 영양제도 먹이고 했더니 참 빨글빨글 울긋불긋 예쁘게 살아나잖아요. 천천히 천천히 정성을 보이시면 됩니다. 네. 저쪽 베란다에도 한번 가볼까요? 짜잔. 네, 이쪽 베란다에도 제가 그동안에 저기 뒷베란다에다가 옮겨놨었던 제라늄, 수국 다시 파릇파릇 돋아 나오고 있고요. 이제 햇빛에 내놨으니까 꽃도 피고 하겠죠? 이제 요것도 나중에 좀 아이들 가지치기도 해주고 적심도 해주고 삽목도 해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수국. 네, 요거는 이제 아직 물이 많이 안 들었지만 라울이고요. 네, 요거는 아이비. 아이비도 집안에 내내 있었거든요. 요즘에 내놨어요. 당인. 아구 호빗 당인. 네, 저 아이들이 굉장히 그 봄바람에 약하더라고요. 아이도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이제 새로 들여온 아이들 아직 분갈이를 못했고요. 화이트 그린이하고 캐라리언, 염자금도 보세요. 좀 일찍 내놨다고 약간 얼굴이 상했죠. 이거 네, 이렇게 얼굴이 상할 수가 있어요. 잠깐의 방심으로. 네, 이거는 이제 릴리패드고요. 릴리패드도 이거는 이제 작년 겨울에 잠깐 달구려고 내놨다가 이것도 얼굴이 조금 미어졌잖아요. 달군다고 욕심부리시면 안 되는지 집안에 계속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철화가 풀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다시 햇볕에 달구고 바람 많이 쏘여주고 하면 다시 예쁜 철화로 거듭날 거예요.
네, 이거는 페리도투구, 네, 원종 방울빛남금. 이 아이들도 그 작년 가을보다는 많이 색감이 죽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밑에서 또 겨울 동안에 자구도 나와주고 얘도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네, 겨울 동안 또 많이 생산을 해냈어요. 힘들었지만 또 이제 봄부터는 다시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예쁜 얼굴 모습에 화장을 천천히 하겠죠. 급하게 달구다가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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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시면 됩니다. 페리도투 원종 방울빛남금 흑장미, 네, 이거는 샤넬로즈, 오팔리나, 파랑새, 네, 이거는 루비. 네, 저쪽에 가서 이름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1거리대의 아이들 이름을 아까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이름 거의 다 외우시겠지만, 골드라벨 쳐라. 노마, 네, 노마 약간 겨울 동안에 옷 자랐지만, 이제 천천히 또 천천히 예뻐질 겁니다. 네, 이거는 오렌지 에보니, 네, 홍삼 비스트, 네, 이거는 보톡스 립스틱, 레드탑, 그죠? 몰게인, 몰게인이에요. 이거는 폴리린제시아 금, 창금, 네, 하이트 스노우고요, 백설공주. 그죠? 겨울 동안에 옥상에서 가만히 놔뒀는데 아직도 이렇게 예뻐요. 지금 좀 사랑을 더 받아가지고 좀더 통통해졌네요. 물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네, 이거는 긴잎 적성. 네, 이거는 마디바. 이거는 라우이. 그죠? 네, 하이트 어린이. 상하스프리절.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밑에 8000대 절아. 천천히 천천히 달궈야 돼. 8000대 절아도 이게 바람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게 금세 햇볕에도 금세 잘 타고, 네, 이게 잘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조금씩 조금씩, 네, 그래서 밑에다 놨어요. 조금씩 달궈야 돼요. 이것도 좀 잎이 얇은 아이들은 조금씩 천천히 달궈야 됩니다. 이것도 요거는 이제 펜지고, 요건 레몬로즈인데 이게 잎이 얇으니까 금세금세 상해요. 그래서 밑에다 놨어요. 요것도 약간 이게 잎 끝이 약간 상했잖아요. 요것도 조심해줘야 됩니다. 냉해랑 햇빛 조심. 요런 거는 이제 잘 달궈진 상태라 그렇게 조심 안 하셔도 돼요. 핑크 샴페인, 루돌프 이런 거는 좀 오래돼가지고 잘 견디고 있어요. 요것도 네, 시집 가는 처녀도 이렇게 약간 화장을 입었죠? 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르데, 네, 대롱대롱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대롱대롱. 이거는 담설 그네. 예쁘죠? 대롱대롱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들. 그네를 잘 타고 있어요. 가스텔 알로에. 이건 홍어. 네, 이거는 레드 환타지아. 이거는 그겁니다. 용월. 네, 이거는 아보카도 크림.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 염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천천히 냉해 조심하시고 화상 조심하시고, 네, 꽃샘바람 조심하시면서 천천히 달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천천히 예뻐지잖아요. 저희 것도 겨울 동안에는 많이 미웠지만 천천히 예뻐집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육이 봄에 잘 키우는 법 네, 알려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봄에 가장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봄에 저는 가장 아이들을 많이 망가뜨렸어요.